안녕하세요. 어울림 교회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예배의 갈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교회나 아니면 집이나 다른 곳에서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의 갈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실패하고, 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왜안 받아라고 몹시 화가 난 겁니다.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아벨에게 돌리고 더큰 죄악을 던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에 해당되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아 기쁨이 와그 이상을 더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청소년 때나 자 남녀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면 아 오늘은 만나서 기뻐 이겁니까? 아니면 또 만나고 싶어 합니까?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야지라는 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랬는데 그림을 하나 완성하고 나면 이 그림을 하나 완성하고 나니까 만족해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이 그림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의 표현을 내 영혼을 이 그림에 넣고 싶어 하면서 끝없이 끝없이 다시 칠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난 갈증이 와야 됩니다. 갈증. 어떠한 갈증?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갈증. 예배를 더 사모하는 갈증. 또 예배를 만나고 싶어 하는 갈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증.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식사를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싶어 하는 갈증. 다른 집사님이 하기 전에 내가 봉사를 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작은 교회 같은 데는 봉사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이 되면 목회자님과 상의해서 안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왜? 나에게 아직 뭐가 없습니까? 갈증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갈증.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갈증.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하고 싶어 하는 갈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아, 이건 나의 의무야.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눈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겠지라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갈증, 난 이걸 해야만 해. 이걸 하고 싶어. 다음 주에도 와서 해야지. 다음 주에도. 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오늘 하루를
하루를 하나님과의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말씀 위에서 듣고 시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일이 안될것 같아.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 우리가 유튜브로나 방송으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선교사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곳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할수 없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맞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선교 어딥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다 월요일부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까?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갈증이 계속 일어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고 일어나는 이 감동.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갈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게 기쁨입니다. 악기 하나 세팅하고 이거 나르고 막 기쁨입니다. 찬양하는 동안 너무나 기쁨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설교의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꼭꼭 꽂히고 내가 오늘 이랬구나.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소중한 것들. 나의 소중한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나의 이 예배한 순간순간이 소중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소중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어떻습니까?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동전 두 입을 내더라도 정성스럽게 이것밖에 없지만 정말 창피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는 그런 마음. 아,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야. 이게 헌금입니까? 사업이지.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소비자의 마운드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목사 설교 잘하나? 저 설교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아, 목사가 지식이 좀 없구만. 설교 엉망으로 중단하는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소비자 패턴으로 있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매하는 거, 물건 사듯이 보는 겁니다, 교회를. 찬양 잘하나? 아, 악기 세팅 잘돼 있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막, 작은 교회에서 기타 하나 들고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뭐 우습게 보는 거죠. 아, 교회가 좀 미흡하구만. 아, 피아노 잘못 치네.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소비자의 마인드지. 예배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 그때가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산에 막 올라갑니다. 고생입니다. 정말 고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생을 너무나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이 즐겁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만의 이해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막 영하 막 15도 막 이럴 때막 가서 조그만 텐트 치고 눈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다음에 가지 말아야지. 이건 예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패킹 매니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고 싶어. 쉬는 날만 되면 어떻습니까? 가방을 싸고 텐트를 싸고 올라갑니다. 덥든 춥든 바람이 불든 너무나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 어떻습니까? 춥든 덥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유튜브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면 유튜브로 쉬는 시간마다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서 보던지 하면서 예배를 막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갈급함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들이 아닙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모습. 교회 가는데, 아, 인맥 좀 쌓아야지.
사업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죠. 아, 인정을 안 해줘? 목사가 인정 안 해줘? 교육자가 인정 안 해줘?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어? 뭐, 내 사역과 내막 이런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돈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배 보면 나 부자가 되겠지? 예수님한테 잘했잖아. 부자 안 되면 가인처럼 할 겁니까? 가인의 마음은 분노해. 왜 내가 예배했는데 왜안 받아줘? 하나님은 왜안 받는 거야? 이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또 하나의 죄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만들어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배자는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 멋진 거, 뭐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갈증이 있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갈증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예배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합당한 생활은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뭡니까?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나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다 누구한테 내놓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열심히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끝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들어줄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여 또 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돈다발이라도 좀 주십시오. 저 아파트가 요즘 없습니다. 저기 제 아파트는 여기 뭐 구석지 수도권 구석지에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도곡동 뭐 압구정동 뭐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부활된 몸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풍족하게. 이 풍족함이 뭡니까?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응?
막 재벌입니다. 집은 막 80평입니다. 100평입니다. 150평입니다. 집에 오면 춥습니다. 춥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뭐 굉장히 잘 사는 집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아들입니다. 집은 강남에 엄청난 큰 아파트에 80평대. 이 아이는 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모르죠. 부모님은 돈으로 아이에게 모든 걸 해줍니다. 근데 집에 가도 엄마, 아빠를 본 적이 거의 없고, 집에 가도 너무 춥고, 너무 집이 넓어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좋은 겁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향유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당시에 비싼 건데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왜그 비싼 걸 예수님한테 바르냐?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에게 하는 것을 말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 갈급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배를 형식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배를 귀찮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늘도 예배드리기 싫어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의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갈급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새로운 유튜브라는 세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